남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건 굉장히 떨리는 일입니다. 강의에 대해서 오늘은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상담을 요청하신? 네, 저는 육진아입니다. 네, 육진아님의 고민, 화술에 대한 고민이죠. 이제 강의를 시작하신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정말 많은 인원 앞에서 강의를 해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강의를 해야 될 사람인데요. 그렇군요. 네, 보통 몇 번을 해봤을 때 느낀 저의 고민은 앞에 나가면 너무 떨려요. 아, 그렇지. 그렇지. 원래 안 떠는 사람이고 성격인데도 딱 내가 준비를 해서 앞에 서면은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제 준비 없이 지금 카메라 앞에 섰을 때도 실은 별로 안 떨고 계세요. 네. 지금 여기 청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실 때 떨리는 네. 거죠. 강의를 할 때 떨림에 대해서는 실은 제가 몇 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답은 단순하죠. 답은 많은 연습입니다. 많은 연습.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농담처럼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서문과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서문과 미쓰리를 이해시켜라. 서문과 미쓰리 앞에서. 그러니까 서문과라면 우리가 하는 분야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보통 다른 분야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분야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알 수 있게,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구내식당에서 해라. 이건 제가 기업 강의할 때 이제 구내식당에서 못하면 구내식당 정도로 긴장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 살 땐 잘 되는데 네. 이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런 상황이면 실은 그런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진아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쁜 버릇은 별로 없는 편이잖아요. 그쵸? 앞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네. 이런 얘기는 네. 안 한다고. 네. 근데 오히려 그런 시간을 공백을 줘버린다라고 했죠. 네 맞아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그 강압적인 저 스스로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쁜 버릇을 안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건 실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네. 연습 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나쁜 버릇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안 나와야 돼. 근데 의식을 해야만 안 나온다라는 건 그리고 그 상황이 공백이 뜬다는 건 그 부분만큼 연습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나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당연히 해야겠지. 근데 나보다 훨씬 더 마른 사람도 아, 나 배 나와서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연습을 했고 진아님이 뭐 10시간 연습을 했어. 그래도 진아님이 연습 부족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100시간을 했고 진아님이 뭐 1시간만 했어. 그래도 내가 연습 부족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나는 그것에서 모르는 컨텐츠도 있고 이 사람들은 나를 긴장시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상대해보지 않은 관객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수많은 경험이 있다면 안 할 수도 있겠죠. 연습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연습 부족이 안 될 수도 있겠지. 네. 근데 지금 시점은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내가 만약 그런 나쁜 버릇을 의식해야만 안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학습의 단계가 있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아는데 알지를 못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단계. 그 다음으로는 내가 뭘 모르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는 거야. 그 윗단계는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 그런 상관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행동이 돼버리는 거지. 그 단계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답은 단순한 거야. 반복이야, 반복. 근데 그 반복을 단순히 혼자서 딸딸딸이 아니라, 우리가 근육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 똑같은 무게로 매일 하면, 어느 시점에는 근육이 더 안 커요. 맞아요. 그래서 근육 무게를 늘리고, 오히려 더 가볍게 됐다가, 무겁게 됐다가, 그리고 동작도 받고, 그래야 근육이 커진단 말이에요. 또 근육이 더,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환경을 바꿔보고, 새로운 사람도 앞에 놔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컨텐츠를 그렇게 해야 그게 완전히 맺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 컨텐츠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 할 때 이 사람 거 보고 기억 속에서 따라하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할 때 다 적어야 돼. 심지어 손으로 다 적어야 돼. 물론 그게 좀 힘들면 타이핑을 해갖고 외우고 그걸 다 외우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쩌면 그걸 의아해 할지도 몰라요. 아니 창의적인 강의를 왜 암기를 하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작이에요. 이게 완전히 강의의 스타일을 내 걸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나랑 가장 비슷한 스타일 혹은 가장 잘하는 사람 걸 일단 내가 습득하고 거기다 내 스타일 입히는 게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게 더 괜찮을까요? 더 지름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완벽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간 안에 강의력을 높이는 길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쉽게 얘기하듯이 강의한다. 말은 쉽지. 그게 말은 쉽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유머를 섞어서 이런 관객을 대한다. 청중을 대한다. 그게 내가 첫 번째로는 강의 컨텐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관객들, 이런 청중을 많이 만나본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강사로서, 강사로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서 나를 이해해야 돼. 이게 나를 이해한다는 게 좀 더 쉬운 얘기로, 나는 어디 가서 외모 갖고 농담해도 돼요. 나는 어디 가서. 근데 본인이 어디 가서 외모 갖고, 예를 들어서 여성이 있는 모임에 가서 외모 갖고 농담했다가는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아, 쟤는 이쁘니까 여우야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내가 만약 정말 잘생긴 사람, 내가 정말 잘생긴 사람으로서 가서 못쏠 분들에게 조언을 하는데,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면 안 먹혀. 근데 내가 지금 이 외모로 가서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하면 먹힐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거에 대한 극단적인 예인 거죠. 이것들을 기억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은 단순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많은 훈련을 해야 된다.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 방법이 다양한 관객 앞에서 리허설하는 거. 다양한 관객 앞에서 리허설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전에 다른 잘하는 사람 스타일을 먼저 내 걸로 한번 습득시켜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어설픈 유머 같은 거. 네. 그건 다음 단계라는 거. 너무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라는 거. 일단 만든 내 걸로 만드는 걸 위주로 해라. 그걸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나만 떠들었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아, 원래 경청을 잘해야죠. 아, 네네네. 네. 네. 그래야만. 닥치고 있겠습니다. 네. 경청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뭔가 떨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저도 방금 말씀하신 개그 욕심 있잖아요. 네네. 없진 않지만, 제가 개그 욕심이 있다고 해서 청중 앞에서 개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욕심은 욕심이고, 그걸 버리고자 하는데, 그걸 버리고자 하니까 또, 그러려면은 제 강의력이 조금 더 높아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죠. 뭔가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뭘 더 중점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걸 중점으로 너무 진지하게 갔다가 이분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재밌어 한다, 재미없어 한다 라는 문제는 내가 처음부터 이 강의를 만든 것에 대해서 자신감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고민했어야 되는 얘기지. 강의를 다 만들고 그런 완벽한 강의를 이제 와서 자신감이 없다라는 건 도망갈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만들 때, 물론 나도 이렇게 잘 못하지만, 강의를 나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 의지로 받아들여주세요. 처음에 강의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그런 내 컨텐츠가 생기면 그 다음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코믹 영화를 만들 때 과도하게 애드립을 넣으면 영화가 망가질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애드립이 훌륭하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주정치나 찰리 채플린은 애드립을 전혀 안 했다고 해요. 애드립 하면 거기서 바로 NG야. 혹은 그런 어설프게 애드립 치는 사람은 잘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애드립을 하게 되면 애드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백을 놔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무협이라면, 우리가 무술가라면 뭐 자유초식을 쓰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거는 어느 단계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음악을 연주할 때도 잘 연주하는 사람은 재즈는 즉흥 연주를 해. 근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돼. 그게 처음 우리가 배우로서 할 일이고, 내가 강단에 섰을 때는 나는 배운 거지. 그 전에 내가 감독 역할도 하고 시나리오 작가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내가 강단에 선 그 시점, 내가 떨리고 있는 그 나는 배운 거야. 배우는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서 관객들에게 전해주면 되고, 그 시나리오를 믿어야 돼. 감독을 믿어야 돼. 물론 그 감독은 그 시점에서 과거의 나지. 그 시나리오 작가도 과거의 나고, 과거의 나를 믿는 거지. 근데 과거에 내가 잘못했으면 다음에 그 과거의 나가 개선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잘 짜놨어야지 그 강단에 섰을 때 과거에 내가 짜놓은 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이 말 생각했으면 더 잘하겠지. 그 순간에 사면 80%는 망합니다. 그런 개그는 80%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 1, 2년 정도 더 경험을 쌓으시면 아마 자유자재로 그런 개그를 쓰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워낙 또
잘하고 센스가 있으시니까 보통 한 200년씩 걸리는데 1년 되시지 않을까 이번 생에 되시지 않을까 라고 거만하게 이번 생에만 된다면 네네 그럼요 네. 거만하게 한번 제가 말을 해봤습니다 나도 못하는 것 같고 남은 원래 남 조언은 이렇게 쉬워 간섭하는 게 그만큼 원래 훈수 등록 장기에서는 세계 최고야 훈수로 훈수 드는 사람들 실력만 모으는 알파고 되길 걸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강사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LBC와도 많은 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뭔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네. 좋습니다. LBC 화술 강좌. 오프라인에서는 매주 일요일 1시에 모이고 있고요. 다른 요일에도 여러분들을 만날 계획이에요. 앞으로는 또 워크숍도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LBC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다양한 가벼운 콘텐츠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